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발기부전과 당뇨, 몸 안의 기생충을 모두 제거해주는 대극과 식물인 굴거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전세계 30여 종이 분포해 있으며 국내에는 종굴거리나무와 함께 두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생지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볼 수가 있고 보기가 흔치 않은 나무여서 약용가치가 매우 큰 나무이기도 합니다. 키높이는 10m 정도에 이르고 생약명은 만병초와 부약목 산황수라고 부릅니다. 특히 전북 내장산에 있는 굴거리나무 군락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천연기념물 91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처음 무속인과 신자들이 굿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굿거리에서 굴거리로 유래되었습니다. 잎의 생김새가 마치 만병초처럼 닮았으나 서로 다른 식물로 분류하고 잎과 열매를 이용해서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은 새 잎이 나오면 묵은 잎이 떨어져 나간다 해서 자리를 양보한다는 뜻으로 신세대의 탄생과 세대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양목이라고도 부르고 한 겨울철에도 잎이 잘 마르거나 시들지 않으며 사시사철 푸른 녹색 잎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조금 차가우며 소량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 방광, 췌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루틴과 플라보노이드, 다프니필린, 퀘르세틴, 알칼로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록시크로몬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뇨병은 완치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가 않아 천연식물자원으로부터 혈당 강화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각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굴거리나무는 생물학적 효능과 당뇨 글루코스 억제 활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뛰어난 활성을 갖는 500여 식물 중 16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이용한 당뇨 지방세포 분화 증가율은 굴거리나무, 북나무, 졸가시나무, 애기땅 빈대, 흰떡갈나무 순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식물은 항산화 및 항당뇨 효능이 매우 우수하였고 비교적 독성이 적당하는 굴거리나무 과실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유도 동물 모델에서 혈당 250mg 이상인 실험 동물을 이용하여 4주간 굴거리나무 과실을 투여하였습니다. 혈청 내의 혈당 변화를 측정한 결과 굴거리나무 과실 추출물 투여는 정상 대조군의 혈당치에 비해서 혈당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굴거리나무 과실은 항산화 및 항당뇨 효능, 그리고 만성 당뇨합병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성분이 일부 학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물질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성분이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임상을 거치지 않고 논문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다분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한방과 민간에서는 거품과 강장, 강정제, 음이증에 사용하는데 강정제란 남성의 정력을 강하게 만드는 효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쇠퇴한 체력을 증진시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기력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을 때 특효제로 사용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굴거리나무에서 정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물질은 잎에 많이 함유된 퀘르세틴과 루틴이라는 성분으로 스태미나를 향상시켜줍니다. 전문가들은 퀘르세틴과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이 많이 함유된 식물일수록 성호르몬 분비를 늘려주고 중추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음이는 혈관의 팽창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퀘르세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발기부전을 개선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전립선과 신장기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40-50대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전립선염과 골반통증, 배뇨장애 신장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굴거리나무 잎은 다프니필린이라는 성분이 살충작용을 일으켜 장내 종독과 기생충을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육회나 생선의 감염병으로 촌충과 회충, 간디스토마 등의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오므라들어 간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간세포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심하면 빈혈과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며 방광이 붓고 신장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굴거리나무 이파리 한 장 정도 잘 말려서 다려 먹으면 기생충을 살충할 수가 있고 많이 복용하면 구토와 설사 등이 발생하니 주의를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항산화 작용으로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뼈마디가 쑤시는 병과 골절상 관절염, 허리통증, 고혈압, 동맥경화,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명은 우이풍과 산황수라 해서 열매는 가을 잎은 1년 내내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잎은 잘게 썰어서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말렸다가 소량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 2-3g씩 300cc 물에 천천히 달여서 마시거나 가루를 내서 복용하셔도 됩니다. 잎은 향이 강하고 역겨울 수가 있으니 잘 건조시켜 사용하고 끓이실 때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으면 강한 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박상이나 피부질환에는 잎을 잘게 직지어서 바르거나 진하게 물에 달여서 씻어주면 곧잘 낫게 됩니다. 굴거리나무 껍질 속에 들어있는 다프니필린 성분은 구충제로 사용될 정도로 독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꼭 적정량씩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허약하고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하신 분은 구토와 설사, 오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